어우, 어떡하지? 조명이 생각보다 너무 너무 떨어지는데? 조명이 이상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아직 여기엔 지유 언니의 생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떡하지? 뭔가 이걸 최대한 안 보이고 싶었는데. 잠깐만요. 오! 엥? 안녕. 나 아직 지유 언니 생일입니다. 이 방은. 아직 안 되셨나 봐요. 안녕. 안녕. 잠깐만요. 제가 지금 너무 초췌해서 어떻게 이걸 할수 있을까? 필터 한번 볼게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녕. 자정 벌써 내일이네요, 여러분. 안녕. 회사예요. 요즘 입맛이 없어요. 그래서 입맛이 없어서. 지치지 않았습니다. 살짝 졸려요, 사실 살짝. 편살을 하다 보면은 자꾸 제 손에 네임펜을 묻히게 돼요. 응, 밥잘 먹어야지. 근데 요즘 진짜 딱히 입맛이 없다는 게 먹고 싶은 게 없어요. 여러분, 요즘 뭐 많이 드세요? 안녕. 뭐야, 왜 저래? 신고하기. 짬뽕 맛있겠다. 왜냐면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서 올해 라이브 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뭐야, 삼겹살 맛있겠다. 순두부도 맛있겠다. 아, 목이 너무 아파요. 저담 걸렸거든요? 자다가 제가 기지개를 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뚝 하더니 여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담이 좀 심하게 왔나 봐요. 아까 춤추는데 생각보다 너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곧 드림 콘서트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계속 근색만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이목 말고 이 목은 괜찮은데 이 여기 담 걸려서 목이 담이야. 그래서 아까 담이가 풀어줬어요. 침 이미 맞았어요. 침을 맞았는데도 아픕니다. 아, 진짜 팔을 돌리면? 팔을 돌렸는데 아픈 거예요. 팔이. 맞아.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요즘 좀잘 자서 별로 안 피곤해요. 괜찮습니다.
이게 의외로 여러분은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자다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칭 하다가 뚝 하면서 담이 걸리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이번이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이게 좀 그러네요. 아, 담요와의 원만한 합의 바랍니다. 네, 담요. 머리가 색이 많이 빠졌죠. 엄청 많이. 많이 빠졌어요. 오늘 원래 이제 소통을 하려고 언제부터 생각을 했는데? 어제부터였나? 오늘은 꼭 라이브를 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네. 하. 우리 보죠, 비편 봐요. 우리 팬싸온 썸녀들은 잘 가셨나? 가연이가 자기 볼이 말랑하지 않고 탄력 있다고 했어요. 가연이 볼이 없는데 요즘에? 가연이 볼에 살이 없어요 요즘에. 저는 이번 앨범 중에 프로포즈 제일 좋아해요. 요즘 엄청 많은 분들이 어떤 노래 좋아해요? 물어보는데 제가 지금 한 달째 똑같은 노래만 계속 듣고 있어요, 거의. 네. 샤워할 때도 진짜 많이 들어요. 그 Wonder by Shawn Mendes. Wonder 진짜 좋아요. 가사도 너무 예뻐요. 가사가 I wonder. 가사를 까먹네. I wonder what it's like to be loved by you. 약간 내가 너에게 사랑받는 기분은 어떨지 궁금해 이런 느낌? 완전 뭔가 되게 뮤직비디오도 막 파도치고 이러거든요. 좋더라고요. 그런 네. 예쁜 것 같아요. 아, 로스트 인 재팬도 좋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또 저는 근데 대체적으로 그 앨범 커버 보시면 바다에서 이렇게 빠져있는 것처럼 찍은 그 앨범 커버가 있는데 그 앨범이 정말 좋아요. 노래가 진짜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 야자타임 컴백해야 되는데 최근에 컴백을 하려고 했던 그 곡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진짜 컴백하기 전에 우리 야자타임으로 컴백하자 라고 했던 그 곡이 이제 조금 아무래도 저희가 컴백을 하고 난 후니까 조금 시기가 이렇게 지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노래를 찾아보는 게 어떨까 해서 갑자기 컴백 밀렸습니다. 야즈타임. 예.
그래서 컴백이 언제 될지 좀더 좋은 커버를 준비하고자 타이밍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Hey. 좋아요. 아, 요즘 읽고 있는 책, 아, 맞다. 이거 책 찍어서 올려주기로 했는데, 썸녀한테. 제가 요즘 책을 읽고 있는데, 바다에 관련된 책이에요. 그거를 이제 시간이 나면, 좀 더, 이거 썸녀한테 추천해주면서 좋겠다. 이런 책이면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좀더 읽어보고. 좋은 책만 소개시켜 주고 싶기 때문에! 요즘 바다에 바다. 왜냐면 그 책을 읽고 나서 좀 바다에 꽂힌 것 같아요. 뭔가 소설 데미안 재밌어요? 그거 엄청 짧다던데. 나도 읽어보고 싶긴 하다. 바닥이 편한. 근데 아직 렌즈도 안 뺐어요. 모든 삶은 흐른다. 컴백 무대 의상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의상? 저는 인가도 좋았었던 것 같고, 그 교복은 되게 신선해서 색달랐었던 것 같고, 근데 제일 좋아하는 건, 비니슨 거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모든 세포들이 파트. 이거는 지윤이한테 너무 잘 어울려. 모든 세포들이. 뭔가 어려운 파트야. 모든 세포들이 너로 향해서 조금 멀어져도 우린 함께 있어. 세포들이 뭐가 좋아? 맞아요. 비니가 그게 뭔가 처음 써서 되게 신기했는데 비니가 점점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그것마저 좋아. 파이 새로운 짤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어디에 올릴지 고민 중이에요. 파이한테 최근에 물렸거든요.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네. 잘안 보이는 것 같아. 여기 빵꾸 보이세요? 요거? 물렸어요. 파이 beat me. 몰라, 약간 파이가 내 핀을 물고 있어서 제가 이제 애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장난감 분명히 내가 장난감으로 놀아줄게 이랬는데 핀을 무조건 핀으로 갖고 놀겠대요. 근데 저도 이제 고집이 진짜 세거든요. 그래서 내가 달라고 그랬죠. 이상한 고집을 부리길래.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나를 왕 물어버린 거야. 근데 진짜 진심으로 문 거야. 완전. 앙! 이렇게.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근데 별로 안 아팠어요. 근데 막, 우는 척을 했는데 아랑곳, 그래도 삔을 안 줘. 그래서, 결국은 제가 삔을 뺏었지만, 좀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좀, 네. 진짜 삐져 있었거든요, 파이한테 제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멤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멤버님들한테. 그랬더니 진짜 파이 편만 드는 거예요. 너가 잘못했네, 이러면서. 제 편이 없더라고요. 역시. 그래, 파이가 동생이니까 내가 봐줘야지. 이거 뭐야? 이게 뭘까? 새싹. 그러게, 파이가 지금 4살 정도 됐으니까. 나보다 언니인 거야, 그러면 지금? 아니? 데미안 랩? 이거 가사가 너무 어려워. 드드드드 타락하지. 아, close your, 아.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락하지. 근육이요? 근육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많이 쉬었기 때문에 다시 운동을 가야 하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다음 뭐였죠? 하하 파트! 누군가 녹음하지 않았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락하지. 설마 우리 작업가분의 숨소리이신가? 아니면 소스인가? 한 소절. 두 소절. 아, 가연이가 자기래? 그거 가연이가 녹음한 거야? 가연이 목소리였어? 웃기다. 아 진짜 다미가 진짜 웃겼는데. 아 close your 아 이게 너무 귀여웠어요. 여러분 저 이제 아 이제 들어왔어. 어떻게 나 이제 갈라 그랬는데. 그러면 20분에 가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자기 노래 파트? 저는 사실 수아언니의 프로포즈 그 부분 진짜 좋아했어요. 그거. Love is creepy, but it's crystal clear, so clear. 이 부분 진짜 아예 그거 한 명씩 불러볼 때, 아, 이 파트 너무 하고 싶다. 근데 안 됐네요. 어려워. 근데 수원이한테 잘 어울려. 가사가 너무 예쁘잖아요. Love is creepy, but it's crystal clear. So clear.
35분이라고? 아, 아니, 내 말은 그 지금 한 17분, 18분 정도 했거든요? 20분에 간다는 얘기였는데. 1시간 20분이요? 머리는 절대 기르지 마세요. 제발 그 길이를 유지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언니. 그 정도야? 근데 저 사실 좀 많이 고민 중이에요. 근데 당분간은 유지하겠지만, 긴 머리도 너무 좋아요. 아닌가? What am I into these days? Well, I don't know. What am I into? 그니까 긴 머리 좋아하시는 분들도 완전 많아. 나는 의외로 단발이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긴 머리도 많더라고요. 앞머리 단발? 제가 앞머리를 진짜 힘들게 여기까지 길렀거든요. 앞머리 자르잖아? 근데 앞머리 이렇게 너무 너무 귀여워지지 않을까요? 이봐, 어때요? 좀 그래요. 제 생각은 긴 머리 때는 그 앞머리가 있는 게 예쁜 것 같은데, 단발은 앞머리가 대머리요? 왜 앉아냐면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앉아고 있죠. 제가 원래 1시, 2시쯤은 자거든요. 졸려요. 저 근데 저녁을 진짜 매운 걸 먹고 싶었는데 그러면 또 내일 붙잖아요. 오늘 어떤 썸녀분이 와가지고 유연아 좀살 빠진 것 같다고 수척해 보인다 수척해 보인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끝나고 제 사진을 보니까 진짜 수척해 보이는 거예요. 매운 거 먹으면 저 진짜 진짜 잘 보여요. 제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라면을 먹고 자잖아요. 진짜 코부터 시작해서 눈도 붓고 이제는 다 부어요. 그래서 좀 네,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살 빼는 건 전혀 아니에요. 아, 짜서 그런가? 나도 옛날에는 부은 게 귀여운 줄 알았는데 목에 담이 오는 게왜 담이 올까요?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그 뭐지? 이제 곧 근데 사진으로 저도 봤는데 제가 이제 좀 수척해 보여서 깜짝 놀랐어요. 제목엔 다미언니 안 오던데. 헐. 저 목에는 다미가 절대 안 왔으면 좋겠어요. 다미야, 아무리 내가 좋다지만 그러지 말아줘. 베개? 근데 베개 아니에요. 베개 때문이 아니라 제가 그냥 스트레칭을 잘못한 거예요. 진짜 스트레칭 하자마자 약간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자다가 이렇게 하다가 뚝 소리 나길래 근데 여기 촤악 그 순간 촤악 하면서 근육이 이게 수축됐다고 하셨어요. 그
한의원 의사 선생님이 수아 언니가 파이가 핏물이면 파일 거라고? 수아 언니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 얘기 그렇게 한 거? 졸려. 핫걸? 감사합니다. 진짜 하품 엄청 나와. 냠냠냠냠냠냠냠냠냠. 아니요, 아직 이미 일어난 김에 자지 않겠습니다. 오, 아직 하고 있네. 대박. 나갔다가 들어오셨나요? 왜 귀엽다고 하지? 나 안 귀여운데? 나 피곤해 보여? 나 그래도 나름 요즘 되게 잘 잤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은 쉬는 날에 뭘 하시나요? 저는 딱히 쉬는 날에 쉬질 않는 것 같아요. 득해 본다 할 거죠. 득해 보지 막 두. 이럴 줄 알았어. 그것 말고. 아, 근데 그럴 수 있겠다. 덕질하는 게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쉬는 날 이렇게 하면 이제 진짜 얼마나 행복하겠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덕질하면은 행복할 것 같아요. 침대 좋죠. 아, 밀린 청소하는 것도 좋지. 저도 좋아해요, 밀린 청소하는 거. 회사예요. 십자수? 우와. 십자수 초등학교 때 하는 애들 봤는데. 나도 갑자기 침대에 이렇게 탁 누워가지고,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잠깐만. 여행 가고 싶은데 유현이가 추천해준 여행. 글쎄요. 저는 예전에 혼자 너무 여행을 가고 싶어가지고, 혼자 차 빌려서 차 끌고, 그 뭐라 하지? 막, 이렇게 캠핑인데, 이렇게 뭐라 하죠, 그거? 캠핑. 그걸 갔거든요. 근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인천 주변이었었던 것 같은데. 카라반 같은 거. 그걸 혼자 이렇게 딱 가가지고 책 보면서 저녁에 맥주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저. 술도 안 좋아하는데. 이제 앉아가지고 맥주 한 요 정도 사가지고 진짜 요만큼 먹고. 요만큼 먹고. 책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바다 보면서. 그래서 저녁에 이러고 있다가 혼자 이렇게 좋았어요. 막 카페에서 혼자 막 여유롭게 막책 보고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혼자 여행 가보는 거 진짜 추천드려요. 저는 진짜 어떤 여행, 친구들이랑 간 여행도 다 좋았지만 혼자 간 여행이 진짜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외로움 잘안 타가지고 네, 너무 좋았어요. 머리 자란 게 보여요? 느껴지나? 얼마나 많이 안 자랐는데? 이만큼. 원래도 요만큼이지 않았나? 저 비슷해요. 원래 요만큼이었나? 요만큼? 비슷하지 않아요? 머리 길었다고?
아닌데? 완전 그대로인데? 아, 웨이브 넣어서 그런가? 머리 말고 썸녀를 기르는 거. 진짜 웃기다. 1시 20분에 가라고요? 진짜 저 죽어요. 꼴통미인이 뭐야? 나 꼴통? 외국인 분이라 좀 잘못 해석이 된 건가? 저 되게 똑똑하답니다. 내 피셜로 좀 웃기긴 하지만, 그쵸, 번역이 이상한 것 같죠? 나쁜 의도는 없는 것 같아요. 꼴통미인이 조금 그런데 어감이 좀 그렇지만은. 네, 우리 썸녀이기 때문에 잘못 번역이 됐다고 생각하고, 네, 꼴통 아닙니다. 저 나름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그것도 땄어요. 아, 그것도 받았어요. 장학금. 네, 계속 아랑곳하지 않아. 계속 꼴통민.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포니테일을 이 길이로는 못해요. 제가 아무리 묶으려고 해도 안 묶여요. 최대한 묶는 게. 어잉? 어떡해요? 제가 핸드폰 케이스를 바꿔서 균형이 안 잡히네요. 이렇게 안 묶여요. 반묶음 어떻게 예쁘게 묶지? 반묶음. 네, 죄송합니다. 모르겠어요. 사과머리? 사과머리. 짠. 에치. 그거 사실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들고 있었던 그 오이 같이 생긴 거, 그거 사실 애호박이에요, 애호박.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걸 아마 그 네. 할머니네 집에서 그 애호박을 막 따가지고 할머니가 야! 그거 따면 어떡해! 막 이러면서 엄청 혼냈던. 그래서 혼났던 기억이 애호박이 영어로 뭐지? 애호박. 에그플랜트가 가지인가? 그래서 큐컴버? 애호박. 주키니. 맞아, 주키니. 우와, 어떻게 알아? 진짜 똑똑하다. What time is it for you? It's 12:50 a.m. here. 애호박, 베이비 펌킨. 웃겨. 아, 제가 사실 그리고 있잖아요. 그 뭐지? 오늘 말을 많이 못한 게 여기에 딱 여기에
입병이 났어요. 두 개나.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웃지도 못해요, 이거. 왜 그럴까요? 헐었어, 맞아요. 헐었어요. 저 나름 잠을 잘 잤다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알보칠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알보칠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매운 걸로 이제 제 자신을. 피곤했나봐, 몸이. 건강? 글쎄요, 건강하긴 한데, 건강. 아프지 마세요, 불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치, 맞아. 쉴 때는 쉬어야 돼. 졸려서 이제 미쳐가는 거죠. 왜? 빼빼로? 내 어렸을 때 별명이었는데. 내일 무슨 머리 하지? 왜냐면은 머리가 맨날 똑같아요. 이 단발이 스타일링의 한계가 너무 심해요. 내일 교복 입는다고 언니들 그랬었는데. 어떡하죠? 무슨 머리 하지? 사과머리는 좀 그렇잖아요. 애호박머리? 머리를 따달라고요? 쥬땜메. 이 머리 그대로면 또 너무 질려요. 머리 쩍 피면 너무 또 달라붙어요. 아, 머리 땋? 변머리를 어떻게 땋지? 이렇게 따, 그것도 괜찮은데? 반묶음. 내일은 반묶음이 좀 안 어울릴 수도 있어요. 맞아. 이 머리가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머리인데, 너무 맨날 하니까 변화가 없어서 좀 저는 다양한 걸 해보고 싶기 때문에. 방금 진짜 이상한 댓글 봤는데 너무 웃겨. 가르마 반대? 어디로 타요? 우와, 이 허리 어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 이제 진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졸린걸요? 여러분도 이제 너무 졸리시지 않을까요? 하루를 이렇게 저와 마무리하는 게 너무 이제 깜짝 놀랐죠? 아, 웃을 때마다 입이 너무 아파. 어떡해. 근데 여러분, 하루의 마무리를 스샷! 안 됩니다. 하루의 마무리를 저와 함께 해서 즐거웠나요? 내일은 이제 위켄드, 곧 주말인데 뭐 하실 거예요? 네. 아니, 빠빠이 말고 뭐 하실 거냐고요? 뭐 하실 거냐고요? 룰라바이. 룰라바이 오늘은 가지마. 이 노래를 불러줄게. 아침이 밝아와도 곁에 있어줘. Everyday. 일? 왜? 주말인데? 주말에 일하시나?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네, 저 이제 가도 될까요? 꼬르륵 소리 났어. 괜찮습니다. 저는 이만 안녕 내일 봐요. 안녕.